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7일 여기는 지금 현재 6시 30분을 좀 지난 시간입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울진에 있는 바닷가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 지역 한 2개월여 가까이 많은 지역 경상북도 의성, 충성, 울진 지역을 다니면서 산불 재난을 관리하고자 하는 특히 산불을 관리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산불 감시대부터 해서 뭐 소방, 경찰, 일반 주민 할것 없이. 왜냐하면 작년에 울진 지역 북면 원자력 발전소 있는 그쪽에 상당히 산불이 많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이상 막 거의 면 전체가 어떻게 보면 화재로 고생을 했던. 뭐그 외에도 여기 이곳 영덕 이쪽에도 북쪽에 가면 또 산불이 났었고요. 의성, 충성 그쪽도 크고 작은 산불이 많아서 정말 봄 되면 우리나라 전역이 산불의 초비상 상태가 됩니다. 이런 산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예방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인적, 물적, 기술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서 예방 활동을 제가 강성주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총괄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많은 재난 산불, 특히 그때 헬기 때문에 되게 나름대로 구하느라고 군과 협동 공조 작전하느라 많이 힘들었었는데, 예방을 철저하게 이런 발생 가능한 어떤 그런 요소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인적 요소, 물적 요소, 자연적 요소, 기술적 요소를 잘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 강성주 재난망, PSLT라고 재난망을 가지고 CCTV, 휴대폰, 기타 기술적인 수단을 개발하는데 해안부에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예방활동을 철저히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겠다. 사람이 다니는 이런 부분, 그다음 기술적으로 CCTV라든지 센서라든지 IoT 다양한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서 사람이 다 인력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응을, 예방 대비를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산불이 끌 수 있는 장비들, 시설들을 잘 대비해서 이런 여차했을 때 대비를 해야 되고, 대응도 초기에, 초기 진압이 아주 중요합니다. 헬기라든지 이런 부분,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물론 사람도 당연히 돼야 되겠죠. 마지막 이제 복구,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이재민 대책이라든지 복구를 해야 되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 4단계 활동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습하고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저 강성주, 지난 어떤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어떤 재난관리, 안전에 대해서는 직접 실무자로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저 강성주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북 의성, 충성북도 울진 이 지역을 대표라고 하고 있는데, 재난 안전, 안전관리에 관해서만은 저 강성주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국민들 생명과 재산 꼭 지켜낼 수 있도록 강성주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국민들의 삶과 어떤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의원 예비후보 강성주, 경북 의성, 충성, 영도, 울진 대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